서문 들녘 바람같이 제7장 침몰 여행. 그로부터 3일 후 해송한 상경을 하여 우선 비 호텔에 투숙하였다. 종합진찰을 신청해놓고 이번 날짜를 3일후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해송은 더욱 힘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지만 도통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고향의 어머니뿐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뵙고 싶은 생각이 요즘 부쩍 간절해지고 있었다.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최 의원은 오후 4시가 넘었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혜성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무수히 오고 가는 긴 차량의 행렬을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간간이 찌릿한 현기증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혜성은 결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혜성은 최 의원을 몹시 기다렸다. 불모지에 혼자 버려진 듯 모든 게 너무도 삭막하고 고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찐한 기다림과 초조함 속에서 5시가 넘었을 때 혜성은 그대로 침대 위에 가서 쓰러지듯 누웠다.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다시 신혈이 오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마치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듯 몸이 착 가라앉고 있었으나 그런대로 조금은 견딜만 했다. 눈을 감은 혜성은 다시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성은 문득 어느 철학자이자 시인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대의 마음을 주되 서로에게 구속되지는 말라. 그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삶의 넉넉한 어깨뿐. 사랑하는 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말라. 사원의 돌기둥이 서로 떨어져 있듯 참나무와 삼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라지 않듯 자꾸 나 스스로를 속박할 필요는 없어. 최 의원 그와 나는 별개의 삶 속에서 조건 없이 만난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혜성은 문득 자신의 모든 게 역겨울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졌대. 그런 생각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벨 소리가 들려왔대. 혜성은 힘겹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대. 여름이 몽땅 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낮에는 못 견디게 더운데 별을 여물게 하는 데는 아주 그만인 날씨야. 최 의원은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떠들듯 얘기를 꺼내며 싱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있던 커다란 봉지 하나를 혜성에게 내밀었다. 서선생, 당신 영양제하고 간식거리 약간 사왔어. 그리고 낮에 편하게 걸칠 수 있는 가운 하나 샀고 비서실 미술이를 시켰는데 제법 잘 사온 것 같더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그냥 마음속에다 넣어두지 말고. 혜성은 봉지를 받아서 내려놓으며 빈 것 웃었다. 그리고 순간 칠면조처럼 변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소리 없이 놀랄 뿐이었다. 땅으로 꺼져 들어갈 듯 온몸이 아프며 힘이 없던 게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 의원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고 든든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최 의원은 영양제의 봉해진 뚜껑을 뜯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혜성을 돌아보았다. 혜성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주문에 들도록 해요. 저는 이렇게 둘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나간다는 게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최 의원은 혜성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가볍게 혜성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평생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서선생 당신한테는 필요할 건데. 최의원은 얘기를 하다가는 이내 멈추었다. 혜성이 거칠게 머리를 가로서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제게는 오직 최의원님 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고통이 따르든 이제는 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그것뿐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린 맹세했잖아요. 죽어서 만나면 영원히 함께 살기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내 꼭 그 약속만은 지키겠소. 분명히 당신과의 그 약속 지킬 것이요. 최의원은 다시 힘주어 혜성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런 저녁 식사였다. 최의원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주문해 객실로 올려오도록 했다. 그러나 혜성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생각보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다. 최의원은 그런 혜성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자꾸 악화되어가고 있는 듯한 혜성의 병세에 조금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좀 심한 몸살일 뿐이에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죽도록 앓고는 해왔어요. 그런 뒤에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전 이제 곧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게 충격과 고통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최 의원이 염려를 하자 혜성이 오히려 위로하듯 그렇게 말을 했다. 최 의원은 다시 옷을 주워 입었다. 저녁 약속이 있어. 곧 끝나는 대로 올 테니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도록 해. 한 잠 푹 자고 나면 개운해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생각 말고 한잠 자도록 해요. 최 의원은 혜성에게 몇 번이나 그 당부를 하고서야 그곳을 나섰다. 그리고 최 의원은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운전사에게 집으로 가도록 했다. 속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무언가 변명을 하고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혜성에게는 약속을 빙자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최 의원은 갑자기 모든 게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긴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정도였다. 혜성에 대해서도 견딜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경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이상하게 무슨 오류를 범하는 듯한 무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최 의원을 괴롭히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집에 도착한 최 의원은 응접실에서 나온 아내 허여사를 힐끗 건너다 보았다. 애너비에서 돌아온 후 경선이와 함께 술을 마신 그날부터 최 의원은 계속해서 2층 큰 방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허여사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낸 날이 나흘이나 되었다. 최 의원은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내 경선을 큰 소리로 불렀다. 경선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뜻밖에도 허여사가 2층 큰 방 문 앞에 서 있다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속옷하고 와이셔츠 올려다 주구려. 양말도 말이요. 최 의원은 애써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끝내려 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조금 가여운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허여사는 말없이 내려가 속옷과 양말 그리고 와이셔츠를 들고 올라와 최 의원 앞으로 밀어놓았다. 외박하실 예정인가 보군요. 이제는 아주 내놓고 하실 모양이군요. 허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진 듯 했다. 그러나 기가 많이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내일 병욱이 맞선 보기로 했어요. H호텔에서. 점심때 그러니까 정호야 만나기로 했는데
교수 댁은 K건설 이혜성님 댁 둘째 딸이라는군요. 위로 언니 하나, 오라버니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 중 막내인 셈이지요. 허여선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최 의원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나이는 24이고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 이회성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는군요. 대학교는 K대학을 졸업했는데 머리가 몹시 영리하다고 들었어요. 최 의원은 계속해서 허여사의 얘기만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겉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회성님 부부가 나오신다고 당신도 함께 나오셨으면 하시더군요. 오빠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그때야 최 의원은 무뚝뚝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 외박할 예정이신가요? 최 의원이 방을 나가서 허여사가 뒤따라 내려가며 다시 물었다. 최 의원은 응접실 소파에 가서 말없이 앉았다. 냉수 한 컵 갖다 줘요. 가정부가 나오자 최 의원은 그에게 냉수 한 컵을 가져오도록 했다. 허여사는 다시 맞은편에 와서 앉았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있어. 아니, 당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겠소. 모든 것은 나 때문이지. 그 여자가 지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면 고지 듣겠나? 내가 외박을 하든 돌아오지 않든 당분간은 상관하지 말아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당분간 그 여자를 돌보아 줘야 할 것 같소. 당신 얘기하던 대로 고발하고 싶으면 하고 매스컴에 내고 싶으면 내는 거야. 이제는 나 자신이 당신한테 지쳐버렸으니까. 순간 허여사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내일 정오에 H호텔로 나가겠소. 최 의원은 이어서 몇 모금 물을 마신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파랗게 질린 채로 그대로 앉아있는 허여사의 앞을 휘잉하게 서둘러 나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자동차 안에서 즉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아내 허여사 또한 한편으로는 몹시 가엾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놀라울 만큼 매섭게 그리고 당당하게 외박 선언을 하고 나오는 게 어쩐지 몹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P호텔에 도착한 최 의원은 이내 공중전화 박스로 다가갔다. 그리고 동전을 넣고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허여사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요. 별다르게 생각할 것은 없어. 오늘 밤부터 동료 의원들 서너 명과 함께 시내 모 호텔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며칠간 정리할 계획이야. 그리고 긴밀한 회의가 며칠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하고 자도록 해요. 순간 허여사의 입에서 흙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점잖지 못하게 왜 이래? 내일 며느리감 선보를 가는 사람이 말이야. 나 시간 없어서 전화 끊겠소. 여하튼 그렇게 알도록 해. 최 의원은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며칠간 마렵고 냉랭하게 지낸 분위기와는 달리 전에 없이 부드러운 말로 허여사에게 전화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허여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동시에 모두 후회하는 마음이었다. 내가 주책을 부린 것이야. 이 나이 먹어서 질투를 하다니. 여하튼 내 성깔도 못된 성깔임에 틀림이 없지. 경선이 말대로 안수인의 자리 그리고 최종수의 아내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다니. 허여사는 스스로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한결 가벼운 마음 때문인지 혜정과 함께 부담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꾸 심한 열에 견디기 힘들어 하기도 했다. 다음 날 최 의원은 S대학 병원의 최 박사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혜성이 자꾸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오전에 병원에 혜성을 입원시키고는 이내 H호텔로 향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욱의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았다. 약 20여 분이나 늦게 도착한 약속 장소에는 이미 모두 나와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허여사를 힐끗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몹시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다. 근래에 들어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었다. 오히려 병욱이 무뚝뚝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 회장과는 구면이었다. 몇 번인가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서로 더욱 반가워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렇게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는 병욱이와 이 회장의 둘째 딸 민숙이만을 남겨두고 그들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욱이 잠시 최 의원을 따라 나왔다. 잘 생각해서 하거라. 애비가 보기에는 아주 마땅한 내 색시감 같구나. 아무리 뜯어보아도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다. 최 의원은 병욱의 등을 두어 번 툭툭 쳐주었다. 사무실로 연락하렴. 저녁에 만나서 얘기 나누자. 칵테일도 한잔하면서 말이야. 최 의원은 서둘러 얘기하고는 이내 병욱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시 허여사를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에 들어갈 테니 염려하지 말아요. 형님 차 좀 어듯하고 들어가도록 해. 오늘 내가 몹시 바쁜 날이요. 최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염려 마세요. 밖의 일이나 잘 보세요. 집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허여사 역시 전에 없는 상냥한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이내 가볍게 손을 들어보이고는 황망히 그곳을 떠났다. 의원회관에서의 회동 때문이었다. 혜성이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 만에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왔다. 최 의원은 최 박사 앞에서 우선 담배 한 가치를 꺼내 피워 물었다. 한 가지 종 씨에게 물어봅시다. 서혜정 씨와는 어떤 관계요? 최 박사는 최 의원을 평소 그렇게 종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같은 본에 한 할아버지의 파이기 때문이었다. 보호자이면서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요. 거침없이 나오는 최 의원의 말에 최 박사는 피식 미소를 지으며 최 의원을 건너다 보았다. 종씨, 그 말 믿어도 될 것 같은 예감이요. 느낌이 첫날부터 그랬으니까 말이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종씨한테 얘기하기가 어쩐지 괴롭게 느껴진단 말이요. 최 의원은 순간 굳어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담배를 연거푸 몇 모금 빨아댔다. 최 박사는 최 의원이 앉아있는 소파로 건너와 앉았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장암 증세인 것 같아요. 횡행결장에서부터 중간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우측 대장암 증세인 것 같소. 벌써 장폐쇄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화장애 구토, 복부 팽만감 등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측 대장은 좌측에 비해서 내강이 넓어 막히는 증세보다는 자주 출혈하여 빈혈을 일으키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순간 최 의원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몇 모금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고서야 겨우 진정하여 최 박사를 건너다 볼 수가 있었다. 암이라고요? 그럼 생명에는 또 치료 방법은 뭐요? 최 의원의 질문은 몹시 황급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선 장의 이완된 부위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서둘러야 해요. 그리고 액수선 신부 치료나
라듐 동위원소 치료를 하면서 제암제를 사용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소. 생명은 설마 죽어가는 몸이라고는 하시지 않겠지요? 시한부 생명은 아니지요? 최 의원이 성급하게 다시 물었지만 최 박사는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요. 내일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소.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최 박사는 다시 말을 끊었다. 너무 절망하는 최 의원의 모습 때문인지 말을 잇기가 그도 몹시 힘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최 의원은 한참을 휘청거렸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워보기도 하고 휴게실로 내려가 음료수를 한 잔 사 먹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서 해성에 있는 입원실로 담담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최 의원이 해성에 있는 입원실로 들어간 것은 최 박사로부터 진단 소견을 들은 뒤 한 시간 후의 일이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몹시 언짢아 보이시는군요. 해성은 몹시 어두워진 최 의원의 표정부터 살피고 있는 듯 했다. 진단 결과 나왔다고 그러지요? 아침부터 최 의원님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혜성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없는 듯 했다. 그래, 진단 결과가 나왔어. 창자가 늘어져서 그것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군. 2, 3일 후에 당장 해야 한다는군. 내일은 검사를 하고 모레는 준비를 하고 말이요. 조금 아프겠지만 참는 수밖에. 수술요? 그럼 장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허리도 그렇고요? 최 의원은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당신하고 둘이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이라도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 속히 완쾌해야 한다고. 혜성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 뭘 해줄까? 혜성은 잠시 미소를 지은 채 최 의원을 올려다보았다. 말씀드려도 화내시지 않으실 거죠? 그래, 어떤 이야기도 화내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해보아. 조금 전에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제게 얘기해 주신 거 기억나세요? 낙순하고 귀향하셨을 때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밤 그곳에서 일해주고 있던 여관집 주인 친구분 이야기인데 그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큰 튤립 하나가 홈드레스에 그것도 앞에 그려져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검은색의 붉은 튤립 한 송이가 커다랗게 앞에 그려져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칙칙한 색깔의 주름치마 아니면 통치마가 전부였고 늘 위에는 블라우스였어요. 왜 하필이면 죽은 여자의 옷을? 최 의원은 혜성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몹시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내 그보다 더 멋진 홈드레스 사줄 테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 몹시 기분 나쁜 옷이었어. 최 의원은 혜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잠시 밖으로 나와 애늪 혜성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마침 학교에서 일찍 귀가를 한 듯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다. 최 의원은 혜성이 입원해 있는 병실의 전화번호와 함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렸다. 그리고 곧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최 의원은 그렇게 병실에서 날이 어둡도록 서성이고 있었다. 잠시 밖으로 나온 최 의원은 경선을 전화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혜성의 속옷을 한꺼번에 여러 벌을 사오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내일은 말이다.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홈드레스 한 벌만 사다 주렴. 부탁이야. 최희원의 부탁에 경선은 선뜻 시원하게 대답을 했다. 최희원은 경선을 데리고 피호텔 바로 갔다. 그곳에서 위스키 서너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때서야 경선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잔을 더 마신 뒤 혜성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난 서혜성 그 여자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어. 내 반쪽을 주어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픈 심정이니까 말이다. 살려내고 싶은 게 이 애비의 유일한 소망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고 싶은데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껴드니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제이원은 다시 말을 끊으며 술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때까지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혜성 그 여자가 내 모든 것처럼 느껴지니 어쩌면 좋으냐? 그 여자가 없으면 내 모든 것도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이란다. 최 의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 했다. 아버지, 경선은 반백이 다 되어가고 있는 최 의원의 모습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와 그분을 위해 오늘 밤부터 기도 올리겠어요. 진심이에요, 아버지. 모두 잘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경선은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어떤 이야기로도 현재의 아버지를 위로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들어가거라. 최 의원은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에 보호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니? 당분간 곁에서 지켜줘야 할 것 같구나. 경선은 최 의원의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 의원의 손을 끌어다 꼭 쥐어보았다. 최 의원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혜성은 잠이 들어 있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검사 때문에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혜성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잠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전생에 함께 살던 아내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아니, 마치 최 의원 자신의 한 귀퉁이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의 아내 허 여사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여자가 암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야.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이고 말고. 최 의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가만히 혜정의 손을 끌어다 꼭 쥐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결국 죽는다면 그래, 내가 함께 가주지. 결코 당신을 이제는 외롭게 하지 않겠어. 이것이 최종수가 서혜성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혜성은 거의 매일 정밀검사에 거푸 시달려야 했다. 이상하게도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혜성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았다. 최 의원은 경선이 사온 홈드레스 두 벌을 내내 의원회관에 보관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 초췌해진 혜성이 그 빛깔 고운 홈드레스를 입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순간 몹시 절망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토록 혜성은 몰골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초가을을 재촉해 보내려는 듯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조금 더 쉼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늦은 가을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게 분명했대. 최의원은 사무원이 사온 화장품 보따리와 함께 한쪽에 놓여있던 혜정의 홈드레스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을 나섰대. 명년에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실은 몹시 바쁜 일정이었대. 그러나 최의원은 거의 혜정에게 매여 살다시피 했대. 저녁이면 항상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혜정의 병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할 때도 무척 많았다. 최 의원은 그날도 그대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사창 밖을 내다보며 한껏 슬픔에 잠기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혜정이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수술대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수술은 얼마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기적으로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혜성은 일어나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최 의원이 들어서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한결 밝아 보이는 듯한 혜성의 모습에 최 의원 역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최 의원은 혜성의 곁으로 다가가 환자의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그러자 혜성은 늘 하던 대로 최 의원의 가슴으로 얼굴을 묻었다. 그때 DC에서 영모가 보내줘 혜성의 간병을 맡아 하는 김양이 얼른 밖으로 나갔다. 최 의원은 혜성을 소중한 보물 다루듯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혜성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가볍게 키스를 했다. 그때 최 의원은 혜성의 입술이 전혀 없이 몹시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 몹시 푸석푸석했다. 마치 혜성이 죽음을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최 의원의 마음이 갑자기 메어지는 듯 했다. 혜성은 그대로 최 의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최 의원의 허리 뒤로 팔을 눌러 끌어안고 있었다. 의원님 냄새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몹시 그리울 정도로 말이에요. 제게 소원이 있다면 한 달만 함께 살아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꼭 한 달만이라도. 제가 밥도 지어드리고 와이셔츠도 다려드리고 그리고 양말도 빨아드리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혜성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혜성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 이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의 고향 같은 냄새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은 만약의 일인데 혹시 제가 먼저 죽거든 의원님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덮어주세요. 언젠가 제가 울 때 손수건 주신 적 있지요? 저는 그 손수건 냄새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바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냄새 말이에요. 최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 속에 가득 눈물이 몰려드는 것을 애써 참고 있을 뿐이었다. 내일이면 수술해야 하는데 아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수술 끝나고 퇴원하면 곧바로 여행 떠나자고. 친구 별장을 빌리든지 아니면 바닷가로 가서 푹 쉬었다 오는 거야. 약속하지? 네, 이제부터는 서선생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을 말이야. 자, 내가 화장품 사왔어. 발라보도록 해. 이 나이 먹도록 못하다가 처음 선물해보는 화장품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말고. 최 의원은 다시 말을 끊었다. 자꾸 목이 메였기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올라올 것이야. 애들한테 연락해 놓았지? 함께 수술하는 거 지켜보자고.
제이원은 혜성에게서 떨어지며 화장품과 홈웨어가 든 쇼핑백을 혜성 앞에 갖다 놓았다. 혜성의 얼굴에는 이내 환한 미소가 가득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저 거울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제 핸드백도 주시고요. 물수건도 해다 주시겠어요? 혜성은 전에 없이 수선을 떠는 듯 했다. 혜성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자 최의원은 슬그머니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고는 길게 연기를 뿜어내었다. 이상하게도 살을 파고드는 듯한 진한 아픔이었다. 극진이도 최의원을 사랑하던 최의원의 모친이 임종할 당시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아픔은 아닌 듯 했다. 그러나 혜성은 남달랐다. 최의원의 온몸이 서리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최의원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과 함께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도 한참을 더 서성이다가 병실에 들어간 최의원은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혜성은 화상을 하고 머리채를 핀을 꽂아서 올리고 그리고 입원복이 아닌 홈드레스까지 입고 앉아서 빙긋이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의원님하고 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잖아요. 김양보고 카메라 빌려오라고 하세요. 어서요. 혜성은 자꾸 보채듯 최 의원에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꼭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 요구를 거절하기 힘이 들었다. 간호사를 불러 카메라를 요구했고 뒤이어 카메라를 들고 들어온 간호사는 최 의원과 혜성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었다. 이제부터는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 준비를 하는 거야. 여하튼 잘 되리라 믿어. 최 의원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다시 그렇게 낮은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혜성은 한껏 흥분해 있는 듯 했다. 옷을 다시 병원의 입원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상기된 얼굴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 의원은 간병하는 김양을 일찌감치 퇴근을 시켰다. 그리고 혜성의 병실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최 의원의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혜성이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최 의원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비가 참으로 오랫동안 내리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멈출 듯 멈출 듯 하면서도 저렇게 끈질기다고 할 정도로 내릴 수가 없어요. 혜성은 시선을 창밖으로 보낸 채 낮은 소리로 얘기를 꺼냈다. 최 의원은 신문을 내려놓고는 다시 혜성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이제는 조금 전에 흥분되었던 혜성이 아니었다. 병색이 완연한 몹시 초췌해 보이는 중환자처럼 보였다. 그때 최 의원은 문득 자신의 한없는 무력감을 새삼 느끼는 듯 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몹시 초라한 존부의 느낌 그대로였다. 서선생, 당신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야. 뭐든지 다. 혜성은 최 의원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제 분신이었던 지혜나 지영이보다 최 의원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인지 아이들 걱정도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해요. 아프더라도 오래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 의원은 주사바늘이 꽂혀져 있지 않은 한쪽 손을 끌어다 두 손으로 잡았다. 사랑해.
서선생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고,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 어서 건강이나 회복해요. 영원히 함께 살아줄 테니 말이야. 최원한 얘기를 끝내며 혜성의 입술 위에 살짝 자신의 입술을 보겠다. 혜성은 한 손으로 최원의 목을 매달리듯 끌어안았다. 다음 날 일찌감치 디시의 영모와 지혜, 지영이 함께 올라왔다. 영모는 어이없다는 듯 자꾸 멍한 시선을 창밖으로 보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혜성은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님. 혜성이 수술실로 보내진 후에야 영모는 겨우 최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그런 영모의 인사를 간단하게 받고는 곧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창가에 그렇게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던 최의원은 전날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날씨와는 반대로 햇빛을 보이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꿇어 엎드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꿇어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빌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다. 최의원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고 있는 듯 했다. 그때 뜻밖에도 경선이 옆으로 다가오며 최의원을 나스키 불렀다. 최의원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무언가를 들켜버린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었다. 어쩐 일이냐? 경선의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서 있었다. 최의원은 경선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얼른 그 과일 바구니를 받아 혜성의 입원실로 들여놓았다. 그리고 영모가 채 뭐라고 하기도 전에 얼른 그곳을 나와 경선을 데리고 휴게실로 내려왔다. 어쩐 일이냐? 최의원은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경선을 돌아보았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회장님 댁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본인들이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일에 협의를 하시자는 거예요. 이 회장 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대요. 어머니께서 하도 걱정하시기에 제가 찾아온 것뿐이에요. 경선은 이야기를 하며 자꾸 최 의원을 힐끗힐끗 건너다 보았다. 최 의원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그런 최 의원의 모습이 경선의 눈에는 마냥 초췌해 보이고 고독해 보일 뿐이었다. 그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고 있었다. 내가 꼭 참석해야 될 자리라고 하더냐? 한참 만에야 최의원은 거의 다 타들어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꾸며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네, 그쪽 이회장께서 외삼촌께 직접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손수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 점심을 부탁하셨답니다. 아버지, 웬만하시면 잠깐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대신 있을게요. 최의원은 다시 말이 없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커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찻잔이 비워지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럴 거 없다. 내 곧 집에 들러 옷이나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가마. 그 호텔이라고 했지? 최의원은 약속 장소를 다시 경선에게 확인하고는 이내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허여사는 집에 들어서는 남편을 말없이 나와 맞아주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애써 참아내고 있다는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새벽 내내 소식 없는 남편을 향해 욕설과 함께 원망을 퍼부을 때에 딸 경선에게 힐난도 적지 않게 들었다. 인내심 있는 경선의 자상한 설득과 함께 허여사는 2층으로 올라가려는 최 의원의 소매끝을 잡아 안방으로 끌다시피 했다. 경선이 전화 받고 목욕물 받아 놓았어요. 샤워라도 하시고 면도도 하시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최의원은 다시 말없이 허여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내내 혜성의 수술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샤워를 끝내고 어떻게 면도를 했는지 통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옷을 갈아입고 막 방을 나서려 하자 뜻밖에도 허여사가 최의원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겨왔다. 최의원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곧 며느리 보는 나이에 새삼 이 무슨 주책이요. 최의원의 입에서 문득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허여사를 밀어내려고 하자 허여사는 더욱 강하게 최의원의 등 뒤로 감은 팔에 힘을 주며 끌어안았다. 나도 늦바람이 나는 모양이에요. 요즘 새삼 당신의 모든 게 미칠 듯이 그리워집니다. 우리 제주도 여행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생각에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제발 잠깐씩만이라도 집에 들러서 저 좀 보고 나가세요. 부탁이에요. 허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최의원은 그런 아내의 허여사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몹시 가엽다는 생각이 못 견디게 솟구쳐 올랐다. 며느리를 보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안악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최의원은 그런 허여사를 잠시 끌어안았다가 불며 두어 번 등을 다독거렸다. 당신은 너무 행복한 여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으니 말이요. 늦겠소. 어서 갑시다. 최의원은 다시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내 아내에게는 나 외에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아들, 딸,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서혜정, 서선생, 부디 기적으로 살아만다오. 난 서혜정 당신을 위해 남은 내 여생을 던질 테니 말이오. 최의원은 약속 장소인 H호텔로 가면서도 내내 혜성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이회성 부부를 만나 점심 식사를 했는지 통 기억에도 없을 정도였다. 아내 허여사가 결정하는 대로 그리고 이회성 부부의 의견대로 최의원은 순순하게 따라줄 뿐이었다. 정치판에서는 빈틈없으시고 깔끔하시고 조금은 다혈질적이시라는 평판인데 오늘 다시 뵈니 소문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일면도 있으십니다. 이제는 제 딸년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이 회장은 그렇게 얘기하며 유쾌한 듯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H호텔을 나올 무렵 병원에서는 곽영배와 지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조그만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모의 전화 연락을 받은 곽영배 사장이 병원으로 찾아오면서였다. 지혜와 지영을 번갈아 보던 곽 사장은 이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말하지 않아도 이내 지영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 수가 있었다. 너무도 똑같이 닮은 때문이었다. 지영이 늘 못난이라고 놀림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곽 사장은 영모와 함께 말없이 담배만 피워 물었다. 여하튼 우리는 지혜 엄마, 아니 서선생의 꿈과 희망을 깰 수는 없는 일이요. 오히려 내게 마음 편하다고까지 얘기했을 정도요. 자, 아직도 수술이 몇 시간이나 더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 휴게실로 가서 커피라도 한 잔씩 합시다. 그리고 지혜와 지영인 어머니 얼굴 보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하고 내려가자. 내일은 학교에 나가야지. 어머니는 내일이나 되어야 면회가 될 테니 말이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영모의 말에 따르고 있었다. 영모와 곽 사장이 앞서 걷는 동안 지영은 지혜를 돌아보았다.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 모양이지? 내가 보아도 닮았어.
지영은 곧 울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지혜는 지영의 손을 잡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휴게실에서도 그들은 서로 떨어져 앉았다. 지혜가 지영이와 창가의 자리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는 동안 영모는 곽 사장과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느냐 하는 것뿐이지 완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최 의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요. 또 서 선생은 그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영모의 얘기를 들으며 곽 사장은 몹시 침울해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 없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곽 사장의 말에 영모는 서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제는 모두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해두는 게 좋을 것이요. 곽형은 지영을 데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나는 지혜를 본가로 보내야 되는 일을 해야 하고 말이요. 이것은 서 선생이 내게 전화해서 알려온 희망사항이기도 하지요. 물론 서 선생 자신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이라는 단어 하나만 앞세워 그것을 부탁하더군요. 곽 사장은 영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영모는 당김에 쇳불이라도 빼내려는 듯 지영을 먼저 손짓에 불렀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꼭 빼닮은 부녀는 처음 보았다. 어떻게 숨기거나 변명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달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지영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지영은 자신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영모와 곽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다. 언니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도? 네, 어머니는, 엄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얘기해 오셨어요.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요. 지영은 우물거리면서도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영모는 다시 지혜를 불렀다. 우리 이제부터 아픔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이보다 더한 아픔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다. 지혜야, 지영이 아버지시다. 지혜는 영모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눈동자에 가득히 눈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말 대신 머리를 꾸벅 숙여 보이고는 이내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너 아저씨하고 약속했잖니? 큰딸답게 결코 울지 않겠다고 말이다. 지혜야, 우리가 알고 지낼 것은 알아야 하겠기에 지영이 아버지신 곽 사장을 오시라고 했어. 여하튼 그렇게 알고 너희들 함께 곽 사장님 차로 내려가거라.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다시 올라오기로 하고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먹자고 하면 먹지 않을 테니 밖으로 나가서 곽 사장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고, 이런 때일수록 지혜 내가 더욱 의연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영모도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지혜가 너무도 서럽게 흐느끼기 때문이었다. 그런 지혜와 지영을 영모는 간신히 달래 곽 사장과 함께 내려보냈다. 영모가 다시 수술실 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최 의원은 지친 듯한 모습으로 창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최 의원은 가까이 다가온 영모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애써 지어 보였다. 애들은요? 애들은 내려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붙잡아 두는 게 가혹한 일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아셨소. 그러나 수술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를 일이요? 무언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최 의원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되리라 믿어야 해요. 영모 역시 몹시 초조한 표정이었다. 애써 그것을 서로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혜성의 수술은 6시간이 조기 걸려 끝이 났다. 직접 수술을 집도한 최 박사는 몹시 지친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내 말이 없을 정도였다. 최 박사는 수술 가운을 벗고 손을 씻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 의원에게 담배를 내밀었다. 수술 결과는 어떻소? 몹시 조급한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최 의원이 먼저 황급하게 물었다. 최 박사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한 모금 뿜어내고서야 겨우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떻게 견디어왔는지 의아할 정도요. 그래서 상태는 몹시 안 좋은 게 사실이요. 많이 가야 6개월 정도? 최 박사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최 의원의 얼굴빛이 낯빛이 되었다. 손끝이 눈에 뜨일 정도로 무섭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서예정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고통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오. 마약이든 뭐든 동원해서 말이오. 최 의원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최 의원을 최 박사는 잠시 동안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최 의원, 의원님의 그 감동적인 애정이 오히려 부럽소. 여하튼 최선을 다할 것이오. 내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오. 그러니 진정하시고 우리 술 한잔하러 나갑시다. 회복실에서 깨어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요. 나도 정신 못지않게 착잡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이요. 내 한 잔 살 테니 함께 나갑시다. 최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혜성의 담당 의사를 불렀다. 그리고 무언가 한참 동안 지시를 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그때까지 최 의원은 담배를 몇 대나 태웠는지 모를 정도였다. 최 박사와 함께 밖으로 나온 최 의원은 몹시 초조한 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영모를 말없이 함께 데리고 나섰다. 그리 오래지 않아 그들은 최 박사가 안내하는 조촐하고 아담한 술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 최 의원은 한껏 취해 있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렇게 취해 있어도 최 의원의 고통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혜정을 살려내고 싶은 염원뿐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저 소혜정 그녀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최 의원은 빛을 그리는 몸으로 최 박사와 헤어져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텅 빈 혜정의 병실이 마치 죽음의 세계처럼 얼씨년스럽고 허전하게 느껴졌다. 뒤따라 들어온 영모가 모란컵을 따라다 최 의원 앞으로 내밀었다. 댁으로 귀가하실 걸 그랬나 봅니다. 영모 또한 많이 취한 듯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듯 했다. 최 의원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나는 서혜성 그 사람하고 함께 나갈 것이요. 함께 나가서 원하는 대로 죽는 그날까지 살아줄 것이요. 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죽음까지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어. 최 의원은 얘기를 하며 혜성이 누워있던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워 이내 눈을 감고는 모척이나 지친 듯한 표정으로 잠에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성은 다음날 오후가 지나서야 중환자실에서 겨우 입원실로 옮겨졌다. 하루 종일 꼼짝 않고 기다리던 최 의원과 영모는 간호사들에 의해 옮겨져 온 혜성을 동시에 들여다보았다. 뜻밖에도 혜성의 얼굴은 몹시 밝아 보였다. 대수술을 받은 중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침대 위로 옮겨지는 순간 혜성은 주사기가 꽂혀있지 않은 다른 한쪽 손을 최 의원 쪽으로 뻗었다. 최 의원은 그런 혜성의 손을 와락 달려들어 끌어안듯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꼭 한 번만
꼭 한 번만 최 의원님 얼굴을 다시 뵙게 해달라고 했어요. 꼭 한 번만 더. 혜성은 목이 메이듯 더 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른 하늘만 눈에 가득히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다시 시야가 희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최 의원은 애써 그 눈물을 눈동자 속에 머물게 만들고 있었다. 잡고 있는 혜성의 손이 축축하면서도 몹시 차갑게 느껴지는 듯 했다. 최 의원은 다시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혜성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감은 두 눈 사이로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진통 역시 계속되는 듯 양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가여웠다. 마냥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에 최 의원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 했다. 그런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던 영모는 슬그머니 병실을 나갔다. 그리고 병동을 다 빠져나와서야 영모는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얼마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술이었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몹시 비성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시내 곽선생 사무실 근처로 나온 영모는 곽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곽선생님, 마침 자리에 계셨군요. 서선생은 조금 전에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수술은 꽤나 잘 된 것 같았소. 다행입니다. 제가 계신 곳으로 나가지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아이들은 어제 무사히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지요. 여하튼 곧 나가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자 곽선생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영모는 약속된 다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공기가 몹시 탁한 아주 작은 커피숍이었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영모는 이내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지난밤 술을 너무 마신 탓인지 계속해서 갈증이 일고 있었다. 주문한 커피가 잔에서 반쯤 비워질 무렵 곽선생이 급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영모를 발견하고는 앞으로 승금승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서선생의 수술 경과가 어떤지 궁금하군요. 상태는 괜찮겠지요? 곽선생은 자리에 앉으며 먼저 혜성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이내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곽선생의 얼굴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곽선생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선생을 편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죽음 직전의 그 사랑을 미련 없이 모두 활활 불살라버릴 수 있도록 말없이 도와주는 것만이 서선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하튼 회복실에서 나온 서선생과 최 의원을 보고 저는 코끝이 시큰해서 혼이 났지요. 항상 보아도 사랑은 형태나 내용을 떠나 역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영모의 말에 곽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천장으로 뿜어올렸다. 오늘 대선으로 내려가시겠소?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곽선생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글쎄요, 이제는 내려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영모 역시 담배 연기를 한껏 내뿜으며 말을 얼버무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해 한번 미쳐보지 않겠소? 그렇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곽선생은 얘기를 하며 속이 타는 듯 물 한 컵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런 곽선생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영모는 무언가 꼭 사고를 낼 것 같은 곽선생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럽시다. 한번 같이 미쳐봅시다.
나 역시 뭔지 모르게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참담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하오. 갑자기 영모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커피잔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곽 선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 나갑시다. 쓴 커피가 더 쓰게 느껴지는데 무슨 맛으로 식어가는 커피를 들겠소? 저 위에 내가 잘 아는 카페가 하나 있어. 그쪽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곽 선생을 따라 영모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함께 그곳을 나와 곽 선생이 잘 아는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그 커피숍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의 큰 길가 뒤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평소 단골처럼 드나드는 듯 곽 선생이 들어서자 30대 초반의 여인이 몹시 반갑게 쫓아나왔다. 아유, 곽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왜 그렇게도 뜸하셨어요? 아, 미스송, 여긴 대전에서 올라오신 아주 귀한 손님이야. 저쪽 룸 비었지? 내가 늘 마시던 술하고 안주 좀 보내줘. 곽 선생은 자리도 잡기 전에 성급하게 먼저 술을 주문하고 있었다. 미소송이라고 불리운 여인은 이내 그들을 한쪽 룸으로 안내를 했다. 제법 잘 차려진 카페였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있는 룸은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방이었다. 미소송은 그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내 다시 나갔다. 괜찮은 여자지요. 제법 수준도 있고요. 결혼 석 달 만에 이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대학교에서 조교 노릇을 했답니다. 그쪽으로 그냥 나가볼까도 생각했는데 이혼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대로 우물쭈물 세월을 보내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여자지요. 부담 없이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게 적당히 싸기도 하고요. 곽 선생은 그제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며 보일 듯 말 듯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 앞에 술상이 벌어졌다. 곽 선생은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 정신없이 술을 마셨다. 그런 때문인지 양주 한 병이 이내 비워졌고 또다시 한 병이 들어왔다. 곽 선생과 영모는 동시에 거나하게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난 말이요, 평생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그 사건이란 말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서 선생 그 여자 이쁜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섬세한 여자같이 나약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데 말이요, 난 서 선생을 미치도록 좋아했단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는 몰라도 그냥 마냥 좋았고 그래서 꼭 내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하튼 그놈의 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우라질 놈의 비 말이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아이하고 처량하게 있던 서선생의 모습이 어찌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든지 그냥 야생마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선생이 꼭 내 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지요.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단 말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엄청난 오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악이 되었는지 난 아마 평생을 그 죄의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곽 선생의 얼굴은 다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영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하튼 서선생은 별난 여자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성 간의 친구로서 존재할 수 있기는 조금 힘이 들었겠죠. 나도 분명히 서선생을 사랑하는데 말이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나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모의 말에 곽 선생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리 김 사장과 서 선생의 사이가 부럽기 짝이 없소. 여하튼 나는 거머리 같은 놈이요. 생마, 색광, 아니 그냥 미친놈이요. 곽 선생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들이 양주 두 병을 모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는 몹시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사방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곳을 나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화상이라는 여관으로 들어갔다. 곽 선생은 그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을 불러 아가씨 두 명을 요구했다. 올 라이트란 말이다 이놈아. 그리고 이것은 색시값, 이것은 내 몫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술 한 잔 더 할 수 있도록 양주 한 병하고 마른 안주 올려보내라. 영모는 곽 선생을 돌아보았다. 그냥 한번 놀아보는 거요. 그냥 한번 마음껏 미쳐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옛날 서여정에게 했듯이 그 날뛰던 야생마로, 아니 생마로 둔갑해서 그때의 모습을 재현해보고 싶다 이것이요. 영모는 곽 선생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영모 자신도 잠시 다른 세계로 빠져들어보고 싶은 게 사실이었다. 그 정도로 답답했다. 서예성의 모든 게 아프고 답답했다. 뿐만 아니라 뭔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질투도 못 견디게 일어나고 있었다.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최희원에게 빼앗겨버린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을 애지중지 보관해온 것을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여관 종업원에 의해 올라온 술을 두어 잔씩 막 교환을 했을 때 아가씨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영모의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조금 인물이 반반하구먼. 넌 말이다. 이 방에서 이 귀한 손님을 모시고 너는 이 술병이 비워지는 대로 옆방으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이야. 자, 오늘 밤은 너희들이 마누라들이다. 곽 선생은 옆의 아가씨를 끌어안고 벌써 볼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 아가씨들과 함께 어울리자 술병은 이내 바닥이 났다. 곽 선생은 기어코 한 병을 더 주문해 마시고 옆방으로 돌아갔다. 제8장 사랑과 우정. 밤새도록 진통제에 의해 깊은 잠 속에 빠져있던 혜성 역시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혜성은 긴 소파 위에 쪼그리고 잠들어 있는 최희원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오히려 혜성의 기척 소리에 최희원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또 진통이 오는가? 여하튼 날이 밝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서서히 나아지는 것이니 말이야. 행복해요. 이제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최의원님 당신이에요. 혜정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최의원은 말없이 혜정의 머리를 품으로 끌어안았다. 가여운 여자, 진작 만났어야 되는 건데. 가여운 사람, 가여운 사람. 최의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모와 곽 선생은 오전 10시가 다 되었어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서야 아가씨들도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는 방을 나갔다. 영모는 밖으로 나가기가 어쩐지 쑥스러웠다. 더군다나 곽 선생 보기가 어쩐지 몹시 민망스러울 것 같았다. 그러나 노크 소리와 함께
곽 선생은 조금도 다른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난 밤에 엄청나게 마셨던 모양입니다. 몸에서 지금까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곽 선생 역시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괜한 이야기로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영모는 말없이 피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신고 있던 양말을 마저 신고 일어섰다. 늦었지만 가까운 곳에 해장국 맛깔스럽게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서 해장국이나 한 사발씩 드십시다. 그러지요. 그래도 술이 좋았던 까닭인지 속 쓰린 기운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하튼 곽 선생 대단하시더군요. 그런 분이 한동안 부리수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영모의 말에 곽 선생은 다시 한번 피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서서 뚜벅뚜벅 그 여관을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들려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주문한 해장국을 들다 말고 곽 선생이 영모를 건너다 보며 넌지시 꺼낸 말이었다. 아니요, 난 그냥 내려가야겠소. 며칠 후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상경하지요. 영모는 가볍게 머리를 가로저으며 열심히 해장국 국물을 들이키고 있었다. 잠시 후 영모는 곽 선생과 헤어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언가에 떠밀려 무너져 내린 듯 견디기 힘들었다. 그동안 혜성과의 모든 우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한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아내 얼굴이 영모의 뇌리 속에 가득히 밀리듯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영모에게 그녀는 참으로 헌신적인 아내였었다. 결코 그 무엇도 탓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면서도 영모에 대한 믿음 또한 대단한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모는 더욱 그 아내를 배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영모는 혜성을 남모르게 그리워하기도 했고 남다른 애성을 느껴보기도 했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분명히 아내보다 더욱 진한 그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그리고 외지에 나갔을 때 아내보다 더욱 그립고 염려가 되면서도 영모는 결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다. 아내를 외면하면서까지 혜성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도록 아내는 항상 영모의 뇌리에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깊은 애성을 주지 못하는 남편인 줄 알면서도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내였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모는 갑자기 짙은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지만 영모에게 느껴지는 고독감은 텅 빈 어딘가를 혼자 떠도는 듯한 그런 고독감이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정을 통한 매춘녀와 같이 모두에게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다. 언젠가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12월이 지나서야 첫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날이기도 했다. 아내 옆에 앉아있기가 어쩐지 이유 없이 짜증스러웠다. 말없이 아이들의 해진 바지를 깁고 있는 아내가 유별나게도 청승맞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큰 다른 이유는 혜성에 대한 옅은 그리움이 영모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영모는 말없이 집을 나왔다. 그리고 펑펑 쏟아지고 있는 눈 속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영모의 차는 엄청난 눈 속을 잘도 달려주었다. 건설 현장으로 다니면서 잘 길들여진 지프차의 덕분이었지만 영모는 여하튼 기분이 몹시 상쾌해지기 시작했다. 영모의 생각대로
혜정은 할 일 없이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혜정 역시 눈 속에 갑자기 나타난 영모를 몹시 반가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혜정의 집을 나와 제법 이름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이 잘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그들은 갈비구이를 먹으며 소주까지 한 병 곁들였다. 그날따라 혜정이도 제법 몇 잔 잘 받아 마셨다. 그 때문인지 얼굴이 몹시 붉게 상기되며 한껏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영모는 그런 혜성을 건너다 보며 다시 색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애써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영모 씨와 제가 만나던 날도 몹시 춥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혜성은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혜성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지혜 아빠 말이에요. 어쩐지 지혜 아빠라고 하니까 몹시 어색하군요. 역시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박중희 말이에요. 그 박중희와 만나서 헤어지던 그날, 그 아침까지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쏟아져 내렸었어요. 그 때문인지 눈이 쏟아지는 날이면 가슴이 몹시 아프고는 했는데 오늘은,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2, 3년 전부터는 서서히 그 아픔이 잊혀져 가는 듯 했었죠. 그런 때문인지 오늘은 아득히 먼 옛날을 기억해 보는 것 같군요. 혜성은 아주 천천히 얘기하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영모는 그런 혜성이 항상 좋았다. 큰 슬픔도 의연하게 넘겨내는 그 의지력이 가엽기도 했지만 여하튼 영모는 혜성을 항상 편안한 그리고 부담없는 친구로 생각해 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가끔씩 남모르게 쌓여가는 사랑을 느끼기도 했다. 해외 현장에서 돌아오면서 아내의 선물을 고를 때도 영모는 혜성의 선물부터 앞서 고를 정도였다. 그런 성이 내면 깊숙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영모는 그것을 결코 지금까지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빈틈없는 아내 때문이기도 했지만 혜성과 아내 모두 함께 책임질 수 없는 그 어떤 죄의식 때문이기도 했다. 식당에서 나온 그들은 함께 우산을 받쳐들고 눈 내리는 길을 걸었다. 혜성은 자연스럽게 영모의 팔상을 끼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까지 와서야 영모는 혜성을 정면으로 돌아보았다. 혜성은 전혀 없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술기운 때문인지 그 무언가를 부담없이 기다리는 듯한 간절한 표정을 얼굴 가득히 담고 있었다. 영모는 그 순간 혜성의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고 싶은 불같은 욕망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이내 아이들의 옷을 꿰매고 있던 유별나게 목이 긴 아내의 모습이 커다랗게 다가와 혜성의 얼굴에 겹쳐지고 있었다. 안 돼. 이러면 아내도 서선생도 내가 보살필 수가 없어. 이 이상은 안 돼. 이것은 모두에게 배신 행위야. 그 순간 영모는 그곳에 내려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눈 내리는 분위기 때문인지 자꾸 이상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모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어 번 헛기침을 해댔다. 누군가가 얘기했지 마음을 주되 서로에게 구속되지는 말라고 말이요. 어느 철학자의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고 했지. 사원의 돌기둥이 떨어져 있듯 그리고 참나무와 삼나무가 서로의 그늘에서는 자라지 않듯. 영모의 말꼬리가 슬며시 줄어들었다. 혜성은 영모의 옆얼굴을 힐끗 올려다보았다. 영모씨 같은 돌덩이가 무슨 애정이 있어요?
꺼져 친구 사이를 정확하게 못 박아놓고 있는 분 아니에요? 여하튼 대단한 남자예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정말 영모씨 부인 같은 여인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혜정의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내심 영모의 아내가 못 견디게 부러울 정도였다. 혜성은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나 갑자기 고독해졌어요. 우리 친구끼리 포옹하듯 그렇게 한 번만 안아봐요. 혜성은 애써 짓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눈망울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내릴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영모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안겨오는 혜성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러면서도 영모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혜성은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영모의 가슴에 얼굴을 묶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한참 동안이나 울고 나서야 겨우 몸을 떼었다. 미안해요 영모씨. 난 영모씨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배처럼 친구처럼 그리고 보호자처럼 생각할 뿐이에요. 못 적은 듯 혜성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빙긋이 미소 지었다. 영모가 혜성에게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것뿐이었다. 둘은 항상 깊은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서로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영모는 차창의 유리를 내렸다. 거센 바람이 시원하게 밀려들어와 영모의 얼굴을 무섭게 때리고 있었다. 그때 혜성에게는 다시 진통이 찾아들고 있었다. 진통으로 인한 혜성의 자질을 지는 듯한 비명소리는 병실 문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오고 무슨 주사인가를 두어 대 혜성의 몸에 다시 꽂았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는 듯 했다. 최의원의 이마에서도 혜성의 얼굴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제 조금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뢰에 찾아오는 진통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최의원을 안심시키듯 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었다. 최의원은 물수건을 만들어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혜성의 얼굴을 말없이 닦아주기 시작했다. 보름 후에는 퇴원해서 함께 여행 떠나는 거야. 그때를 생각해서 참아내요. 알았지? 최의원은 애기를 올려듯 하고 있었다. 혜성은 최의원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빙긋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소리 없이 웃을 때가 제일 이뻐. 난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줄 아나? 늦게라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당신을 만난 엄청난 행운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지. 여하튼 어서 쾌차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리고 나서 멋진 여행도 하고. 혜성은 기운이 없는 듯 다시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이야 병이 다 나으면 내년에는 내 선거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거 알지? 당신 그 좋은 미모와 목소리로 내 참모노릇 해야 할 의무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지역구 사무장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 얘기를 했다는군. 내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 이제는 당신 내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혜성은 다시 말없이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소리 없이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최의원이나 혜성은 병구안하는 김양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에 두 사람은 똑같이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큰딸 경선이와 허여사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경선이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만 허여사는 하얗게 질리다 못해 낯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혜성이만 힘없이 눈을 감아버릴 뿐이었다. 죄의원한 옷은 큰딸 경선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경선은 굳어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신경증이 또다시 재발하신 것 같아요. 여기로 모시고 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무슨 일 내고 말 것 같았어요. 용서하세요 아버지. 경선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듯하며 몹시 울먹이고 있었다. 시끄러워. 나가. 나가라고. 최의원의 입에서 무섭게 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고함이었다. 최의원은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는 허여사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아 사정없이 문 밖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어떻게 엘리베이터 앞까지 허여사를 끌고 왔는지 전혀 모를 정도였다. 병원에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약 40분 뒤의 일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의원은 다시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버텨낼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목숨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내고 그 여자 병실까지 들이닥쳐야 하나? 당신 그렇게 악랄하고 비정한 여자야? 이제는 내가 지겨워. 경선이 너한테도 실망을 했어. 이제는 내가 이 집이 싫어지는 것 같구나. 너희들은 그렇게도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야? 최의원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서혜정이한테 그만큼 상처를 주었으면 그만이지. 죽음을 앞둔 병실까지 찾아올 만큼 악랄한 여자하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군. 그래, 무엇을 원하지? 최의원은 금방이라도 허여사를 내리칠 듯한 기세였다. 허여사는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최의원이 무섭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혜성의 병실 밖에서 들었던 최의원의 얘기가 다시 뇌리에 스치자 허여사의 눈꼬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더 지긋지긋해요. 장남 약혼식 앞두고 천년 병실에 붙어있는 당신 꼴 보는 건 차라리 죽는 일만 못하겠어요. 그 나이에 채통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이 생활 끝냅시다. 시한부 생명을 살든지 함께 죽든지 그것은 당신들 일이에요. 난 차라리 당신 죽은 셈 치고 자식들하고 살겠어요. 당신 분명히 얘기해. 이혼하자는 얘기인가? 그래요. 이혼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살자고 해도 내가 싫어요. 그리고 당신 의원직 계속할 줄 알아요? 내년에 다시 출마하겠다고요? 흥, 알아서 해보시지요. 그리고 이 집과 재산은 내 앞으로 해놓으세요. 당신 금배지 내게는 필요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알았어. 내일 법원에서 만나 이혼하지. 됐군. 간단하게 끝이 나는군. 내 짐은 내일 가져갈 테니 챙겨놓도록 하지. 최의원은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러나 뒤에서 이내 허여사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언제 따라 나왔는지 경선이가 뒤에 서 있었다. 최의원은 그러는 경선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차에 오를 뿐이었다. 경선이 역시 말없이 운전기사 옆으로 올랐다. 아버지, 피호텔 커피숍에 가셔서 저하고 잠시 얘기하시도록 해요. 아저씨, 피호텔로 가세요. 경선이 무슨 얘기인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최의원은 끝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몹시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비호텔 커피숍에 커피를 주문해 놓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내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또 난리를 부리셨던 거예요. 온갖 말로 다 설득을 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예 무슨 살림을 차리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경선은 여전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담배를 피워 물면서 천천히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너희들에게는 안 됐다마는 애비는 이제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가 없구나. 지금 심정으로는 어디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야. 또 한번 이해하세요, 아버지. 항상 그래 오셨잖아요. 어머니 팔도 보셨죠? 마구 물을 뜯으셨어요. 자신이 자신의 살을 물을 뜯는다는 것은 확실히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머니도 환자예요. 아버지가 이해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가지를 다 태웠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제는 이 애비나 내 애미에게 신경들 쓰지 마라.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까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니? 오늘 밤 애비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 아버지가 더욱 가엽게 느껴지기도 해요. 최 의원은 경선의 그 말에 피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